아 이제 답승할게요 뭐 이렇게 콜하잖아요. 한국인은 제일 빨라요. 왜 그렇게 빨리 자고 싶지? 어차피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건데 굳이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미네소탄 칼 웨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재즈라고 합니다.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. 칼이. 칼이 girl. 한 번은 그 돈을 다 써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돈을 좀 벌고 온 거고, 다음에는 동생의 졸업식 있었고, 다음에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두 번 갔다 왔어요. 아, 네. 처음에는 여기서 기관 생활이 다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. 그냥 계약이 끝나서 미국에 가서 부모님이랑 계속 있고, 지난달에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. 왜냐면 우리 제일 친한 그 친구들이 두 명 결혼식이었어요. 어머. 어색했어요. 이제 한국 계속 사니까 미국 가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에서 다 영어 쓰잖아요. 그거 들을 때마다 뭔지? 왜 한국 거 안 나오지? 영어 그런, 어렵지. 어, 그것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저도 모르게 한국 거 나왔어요. 어디 식당에서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 갈 때 갑자기 한국 거 나왔어요. 저도 당황스러웠어요. 그것 때문에. 편하죠? 편하지. 인천 되게 깔끔하고 어디로 가고 싶으면 도움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로봇이 있잖아요 이제. 그것도. 신기해요. 네, 그것보다 이제 서울역 바로 가는 그 공항철도 어, 있잖아요. 그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급행으로. 네, 급행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. 돈을 좀 내야 돼도 그냥 25,000원 하나? 뭐 어쨌든. 되게 싸요. 그냥 바로 가지. 미국 비교하면 네. 샌프란시스코 공항 갈 때마다 불안해요. 타고 공항 많이 가는데 거기는 뭔가 지하철이나 그냥 차를 타고 싶으면 좀 따로 뭐 택시 부르거나 아니면 뭐 렌터카에서 거기 가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은 다 그냥 다 표시돼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쪽 지하철, 이쪽 지하철. 그리고 김포공항이 되게 그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. 김포공항 아주 좋아요. 저는 제주도 갈 때 김포공항에서 타는 거예요. 저는 미국 갈 때도 김포에서 일본, 뭐 미국 이렇게. 저는 캘리포니아 가니까 치킨. 이제 공항에서 보통 이제 콜 하잖아요. 이제 아 이제 탑승할게요. 뭐 이렇게 콜 하잖아요. 한국인은 제일 빨라요. 왜 그렇게 빨리 자고 싶지? 어차피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건데 굳이.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. 맞아요. 빨리 자고 뭐 하냐. 저 맨 마지막에 타요.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있다가 이제 다 잤으면 아까 그냥 가야지 이러는데.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이제 비행기 자기는 그 게이트가 바뀌었는데 가는데 한국인은 달려가는 거예요. 무슨 마라톤 선수인 줄 알았는데. 그래서 그렇구나. 야, 한국인인가 봐. 이랬지. 그래서 그냥 가지. 진짜 뭔가 지금 당장 답승하는 거 아니라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넉넉하게 가지. 그치. 어차피 차리 이미 정해지니까 상관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타는 거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다 한 번에 그렇게 답승하면 어차피 자리잖아요. 계속 서 있고 가방 들고 계속 서 있고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 되게 편해요. 그래서 그거보다 저 캘리포니아 사람이에요. 우리 성격은 되게 그냥 그냥 반반 정도? 한국인, 미국인 섞어 있었어요. 저는 비행기 탈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1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렇고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근데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. 저는 아시아나 탈 때랑 미국의 유나이티드나 델타 탈 때랑 맞죠. 좀 많이 달라요. 그 한국의 비행기 탈 때는 거의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델타나 뭐 유나이티드 이런 거는 조금 맞아요. 더 반반 짱이지. 그런 거 더 몰랐어요.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런 거 있구나. 뭔가 여권 파워 있구나 뭐 이런 거. 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거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. 왜냐면 우리 미국이니까 미국 그 여권 있잖아요. 미국은 막 13위 아닌가? 그 정도? 한국에서 복수 국적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그거 딸 생각인데 너무 어려워요. 그거 하는 거 미국에서 미국 여권 받고 싶으면 7년? 7년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한국에서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오래 살던 그 외국 사람들도 아직까지 한국 그 여권이 없어요. 한국에서 일본 갔다가 대국 잠깐 들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. 그때 한국에 올 때는 저한테 그냥 간단한 질문 한두 번도 정도 물어보고
그냥 보냈어요. 멕시코 갈 때 가는 거 되게 쉬워요. 가는 거 되게 쉽는데 근데 다시 미국으로 오는 거 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저한테 멕시코 왜 갔어요? 아 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아 얼마 정도 있었어요?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갑자기 뭐가 갖고 왔어요? 아 그냥 간식이요. 되게 무섭게 물어봤어요. 아, 저한테 이란 갔다가 미국 가려고 하는데 어 그래? 어 이란에 갔던 그런 거 있으면은 아, 미국에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죠. 아,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. 왜냐면 요새 잘 나가는 K-POP 아이돌도 있고 예를 들면 BTS, 블랙핑 등등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드라마도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.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데 넷플릭스 때문에 사람들 많이 보게 됐어요. 우리 동생도 많이 봤어요.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에 갑자기 문자를 왔어요. 저 연기자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. 야, 너 스킨 촬영 했었냐? 나왔냐?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봤어요. 그것 때문에 저 알게 됐어요. 아,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구나. 그리고 이번에 칸에서 브로커랑 몇 년 전에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 좀 많이 찾고 있죠. 네. 자 오늘은 제가 공항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요. 영상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